최근에 화성의 궤도를 돌고 있는 정찰 위성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화성의 표면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용암 동굴의 입구를 발견한 겁니다. 이 동굴의 입구는 지구에 있는 그 어떠한 용암 동굴보다 훨씬 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제 화성의 용암 동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깊고 넓은 동굴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용암 동굴은 지표면 아래에서 용암이 흘러가게 되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용암의 중심부는 뜨거운 상태로 계속 흘러가지만 용암의 외부는 서서히 식게 되어 천장과 벽을 만들게 되죠. 시간이 흘러 모든 용암이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면 이러한 용암 동굴이 완성됩니다. 용암 동굴은 지구를 비롯해 달과 화성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외에도 과거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행성이나 위성이라면 이러한 용암 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화성에서 발견된 용암 동굴은 입구의 너비가 무려 50m 정도에 달했습니다. 지구에서 발견되는 용암 동굴의 너비가 최대 약 14에서 15m 정도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거대한 크기라고 할 수 있죠. 더욱이 화성은 지구보다 크기가 더 작은데도 이렇게 거대한 용암 동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표면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용암 동굴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용암 동굴 안에는 고대의 외계 생명체들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먼 옛날 화성의 지표면에 생명이 존재했다면 행성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이곳으로 숨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도 용암 동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물론 과학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장소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래 인류에게 순령한 안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동굴이 탐사 기지나 미래 인류를 위한 거주지로 활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제안합니다. 이곳은 우주 및 태양 복사와 행성 표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운석 충돌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굴 안은 지표면에 비해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용암 동굴 안으로 들어가 실제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행성의 표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어쩌면 지구의 용암 동굴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화성의 용암 동굴은 반드시 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용암 동굴을 탐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사에서 제안한 문 다이버 미션입니다. 문 다이버 미션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암 동굴 근처에 착륙선을 착륙시킨 뒤 착륙선에 탑재되어 있는 탐사 로버를 분리합니다. 이 탐사 로버는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는 차량 형태의 로버로 케이블을 이용해 착륙선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죠. 탐사 로버는 이 케이블에 의지하여 용암 동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탐사 후에는 밖으로 나와 우리에게 결과를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문 다이버 미션이야말로 화성의 지하에 묻혀 있는 비밀을 밝혀내는데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 다이버 미션은 국가의 자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탐사 계획은 타이탄이나 유로파를 탐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도 말입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화성이나 달에 존재하는 용암 동굴을 탐사할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 다이버 미션의 구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언젠가는 분명히 탐사가 진행될 겁니다. 당장은 아쉽지만 탐사 로버의 기능이나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천천히 기다리면 좋을 것 같네요. 과연 화성의 동굴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지구처럼 습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장소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일까요? 언젠가 이곳에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만한 고대의 유적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의 용암동굴 탐사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